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설적인 변호사 최강성 역을 맡으셨는데요. 아우, 지나가는 순간 네, 눈이 멀어버릴 것 같네요. 네. 너무 멋있으세요. 네, 올라가셔서 먼저 왼쪽편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네, 다시 바라봐 주시고요. 역할이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남자세요. 네. 그냥 봐도 정말 완벽해 보이시는데, 내가 대한민국 1등이다. 딱 한 번. 1등. 1등은 바로 나야나. 최강. 그래서 이름이 최강씨죠.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올라가는 기억력과 탁월한 공감 능력을 동시에 지닌 멋진 남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올라가셔서 왼쪽편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박형주 씨는 이번에 약간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꾸러기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아, 네, 좋아요. 말씀하면 감사합니다. 우후! 가운데서 우후! 예! 고고! 오른쪽도, 네. 예. 감사합니다. 박형주 씨 뒤로 무대에 계시고요. 이번엔 장동건 씨, 박형주 씨랑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이번 슈츠가 기대되는 이유죠. 이 두 분의 브로맨스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오! 네, 성대만은 세 번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네,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네네. 네, 네. 오른쪽도 한 점만 바라봐 주시고요. 네. 두 분께 제가, 정말, 무례인 줄 알지만 개인적으로 꼭 부탁하고 싶은 포즈가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에 뒷모습 딱 보여주면서 두 분이 같이 오른쪽을 탁 쳐다보는 포스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 모습이 너무 핵간지. 네. 간지처럼. 네. 어우! 너무 잘생겼어요. 꽃타이로는 극복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주먹도 한 번. 하! 예! Yeah. 아니, 좋은 주먹이, 네, 파이팅, 파이팅! 네, 하나, 둘, 셋! 스톱! 네. 한 발만 앞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네. 자. 네, 됐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두 분 무대 아래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